코치님, 저는 레슨할 때는 너무 잘 되는데, 게임할 때는 잘 되지가 않아요. 저는 게임 따로, 레슨 따로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놀려요. 어떻게 놀리냐면, 쟤는 레슨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A급이야. 근데 게임할 때는 초급이야. 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세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초등학생이 배드민턴을 배우러 오면 배우는 기초부터 상급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연습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이 오게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건 라켓 잡는 법부터 그다음에 손목 운동을 배우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어? 손이 오게끔 이렇게 잡는 거야, 알았지? <목소리> 기초적인 연습을 하고 난 후에는 제자리 스윙에 대해서 배워요. 레슨 받을 때 배우는 거 있죠? 제자리 스윙.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스윙들을 다 배우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라 할까요? 네. 뛰면서 할수 있는 기초를 배워요. 기초를 배우고 나서 뭐를 할까요? 네, 맞아요. 상대방과 공을 죽이지 않고 치는 스트로크 연습을 해요. 이렇게요. 아,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면 게임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연습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게임 따로 레슨 따로 였던 거는 뭐가 있냐면 그게 있을 거예요 코치님한테 배우고 나서 제자리 스윙까지 배우고 바로 공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죠? 볼을 헌볼로 주잖아요 헌볼로 줄때 우리 코치들은 정자세에서 맞춰서 칠수 있게끔 볼을 올려줘요. 폼이 흐트러졌는지 안 흐트러졌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볼을 좌우로 막 돌리진 않잖아요. 오는 자리에 머리 앞에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해요. 그 다음, 마찬가지 스텝도 칠수 있게끔 험볼 운동을 줘요. 우리가 레슨 받을 때는 거의 다 보면 험볼 운동이에요. 험볼 운동은 자세 연습, 그 다음에 스텝 연습, 체력적인 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게임을 바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하죠? 네,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중간에 스트로크가 빠진 거예요. 스트로크는 파트너와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공 하나를 만약에 헤어핀을 한다고 했을 때 헤어핀을 계속 하면서 내가 이감 또는 지금 자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공을 치거든요. 대신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 나는 스트로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로 그런 예가 있어요. 코치님 저 드롭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이거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드롭이나 헤어핀 네트에 가깝게 붙이는 스트로크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감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연습 없이는 절대 할수 없다. 방법은 알수 있어요. 방법은. 하지만 그 방법을 갖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8,90%. 뭐 이유는 다양해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요. 아, 오늘은 뭐 게임하느라 바빴어요. 그냥 오늘은 게임만 하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스트로크를 되게 사랑하고 스트로크를 많이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연습을 잘안 하세요. 스트로크는 마법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코치님께서 드롭 헤어핀만 시켜주셨어요. 드롭 헤어핀만 하루에 30분씩 했어요. 근데 제가 눈치를 보면서, 코치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아, 한번 코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걸려봐야겠다. 걸리고 잠깐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걸리려고 드롭을 했는데 드롭이 어느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걸리려고 드롭을 했는데 드롭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걸리려고 했지만 내 몸이 넘어가는 그 각도랑 넘어가는 그 임팩트 그 타점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트로크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트로크가 되,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랬어요. 아, 걸리면 어떡하지? 드롭하다 걸리면 어떡하지? 뭐 헤어핀하다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이 볼은 넘어간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헤어핀 하든 드롭을 하든 크리어라든 하든, 스매싱을 하든 스트로크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게임 자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공이 오는 구질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코치님들처럼 공을 이쁘게 주는 게 아니고 좌우로 막중구난방다 오거든요.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감을 익히는 거예요. 그 익히면서 스트로크를 만들어 가고 게임 할 때도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는 스트로크 연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 게임 따로, 레슨 따로구나 라고 말씀만 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게임 따로, 레슨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 주세요.